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해드리고자 증인 출석 요청에 제가 응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방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이 단순하게 뭐 샤넬 화장품, 명품백, 디올 백을 받았다, 혹은 이것이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고 뇌물이다, 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에 결코 반대입니다. 그런 걸로 이 사건이 종결되거나 이렇게 물타게 되면 안 되고, 그 명품백 사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조명하고 싶어요. 입건개입, 인사청탁,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력을 대통령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사유화하고 집중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국정 운영에 개입이 됐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소상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 증인들이 출석 안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증인들이 출석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온다 안 온다 전혀 반응이 없는 이런 행태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무지한 행동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어차피 언젠가는 그분들이 소환되거나 물리적으로라도 나오셔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안 나온 것이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분들 위주로라도 열심히 이제 증언을 해주시면 그나마도 규명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번에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 미국행을 떠나면서 그 주간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보름 동안 하루에도 서너 건씩 조선동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근거 없는 이런 주장들을 해왔고, 그것은 궤변과 이치에 맞지 않는 면피용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피로감이,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는 그냥 순수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사과할 거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정말 누가 봐도 합당치 않은 궤변으로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도자는 지도자의 배우자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또 감싸줘야 되는데,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경호원들이 책을 갖다 버렸다, 또 자기는 명품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는데 비서 행정관이 깜빡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샤넬 화장품은 미국의 할인 매장에서 산건줄 알고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로 이제 모면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진정한 사과,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사과 발언이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쓰리쿠션식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핵심이 없는 사과, 사과의 본질이 결여된 사과는 저는 하나만하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제가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설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검찰에 진술하고 그 다음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수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그게 포함돼야 진정한 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출장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 출장조사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예, 출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영부인이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모처에서 그런 황제 수사를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퇴임한 지 10년도 안 된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직전 대통령이고 경호 대상인데 왜 그분은 검찰총으로 불러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 개 끌고 다니듯이 그 멀리 지방에서부터 소환해가지고 왜 괴롭혔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전 대통령의 경호의 농도가 현직 영부인보다 더 높습니다. 경호의 수위나 그 급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의 핸드폰을 반납을 하라고 그러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수사를 받았다고 퉁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끝으로 뭐, 오늘 청문회 임한 각오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국민 여러분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고통을 받고 계신데 오늘 이 청문회가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 이 대통령 부부가 얼만큼 국정을 파탄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성실히 제가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탄핵하라. 최재형 목사님 화이팅. 최재형 목사님 오늘 화이팅. 최재형 목사님 화이팅.